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5장 10절 함께 펴시겠습니다. 아까 명준이 예진이랑 같이 들어오지 않았냐? 아니었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누가복음 15장 10절. 어우, 민수 핸드폰에 성경 다운 받았어?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0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오이코스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시리즈 7번째,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온 청년들이 혹시나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잘 모를까 봐, 이 오이코스는 헬라어 단어예요. 옛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단어이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예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몸으로서 모이는 함께 공동체로서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때 어떻게 세우신다고 그랬냐면은 오이코스가 함께 모여서 연결된 교회. 그것도 교회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도. 근데 이 오이코스의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방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수의 삶의 바운드리, 민수가 다니는 학교, 나중에 민수가 만나는 친구, 민수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여기 김동석 집사님의 삶의 반경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기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제자를 삼고 함께 믿는 자들과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크기가 에클레시아보다는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오이코스를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이코스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냐?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개척하면 할수록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는 우리가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그들과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양육하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는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군중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늘에 땅에 모든 권세를 취하사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사 뭐라고 말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됨의 처음, 예수님의 제자됨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제자 삼고 그 제자 삼은 영혼들을 다시 파송하는 그 일, 제자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동일하게 한 몸 되게 하는.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세기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보다 이제는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회가 많이 소위 말해서 뭐 이런 말을 쓰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화되고 굉장히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미니스트리 사역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칭 사역, 구제 사역, 집회 컨퍼런스, 이러한 집회 사역, 예배와 찬양 사역, 미디어 사역, 또 음향 사역자, 주일학교 사역자, 유스 사역자, 청년 사역자, 노인 사역부, 선교부, 전도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파라처치 사역, 캠퍼스 사역, 일터 사역,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나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손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 우리가 섬기는 입장 안에서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사역을 섬기고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은, 모든 사역은 제자 삼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서에서 내가 섬기고 있고 어떠한 사역을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의 색깔이 어떻고 우리가 이 주되게 믿고 있는 신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교단에 있고 어떠한 일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 위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짜잘하고 별거 아닌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꿈의 크기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뭘 명령하셨냐면요, 우리 상우 형제에게, 민수에게, 수연이에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온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을. 여러분 왜 그렇게 만화 영화에서 맨날 우주 정복, 지구 정복하는 줄 알아요? 그게 인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른 채 들어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인 거예요. 인간은 우주 정복하게 지으신 거예요. 물론 그 정복이, 아 참 독수리 오형제를 얘네들은 모르겠구나, 아, 누구로 해야 되지? 뭐 아무튼 간에 그 정복이 그 막 힘으로 누르고 내가 막 남의 걸 빼앗아갖고 막 더 먹고 내가 내 왕국을 세우고 이런 정복이 아닌 건 알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정렬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이 단순히 좋은 학교 나와서 내가 직장 뭐 갔지? 누구랑 결혼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를 수준의 걱정과 염려에서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키고 만물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동네 회복하기도 힘든데 만물을 회복하고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에요. 열방 아니 내 친구 하나 구원하기도 때때로 힘든 것 같은데 차라리 가족을 구원하고도 아니고 니네 나라를 구원하려도 아니고 뭐예요? 열방을 제자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국을 제자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태국을 제자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허황된 꿈이냐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품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네가 애써서 노력해서, 잠도 자지 마, 잠도 자지 마, 지금 니네가 잠잘 때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취했으니 너희는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권세를 니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니네가 묶으면 묶이고 니네가 풀면 풀리는 교회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이 허황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은총과 잠재력과 체력과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복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모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다음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 허황돼 보이고 아유, 내가 무슨 뭘 필리핀 미국은 뭔지 나 직장 하나 찾기도 힘든데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는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자가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허황된 꿈은, 멀어 보이는 꿈은,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하죠.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한 이후에 우리에게 그 열방을 제자 삼는 길을 허황된 그냥 데이드리밍, 그냥 백일몽 꾸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꿈을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땅을 정복하고 열방을 제자 삼는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눈에, 세상의 기준에 너무너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순종 한 톨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열방을 제자 삼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0절을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놀라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오후에는 누가복음 15장을 삼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15장은요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민수야 오늘 읽어봐. 한번 알았지? 15장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요. 100마리 양을 양치는 사람인데 한 마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려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라고 말하는 이름도 이상한 동전을, 은전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아버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누굴 잃어버리냐,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려요. 물론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아들이 그냥 나가요. 집을 가출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도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립니다. 무언가를 잃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잃었다가 이걸 찾아요. 도로 다시 얻습니다. 도로 찾아내요. 두 번째 공동체는 뭐냐?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똑같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함으로 파티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자,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서 이제 양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 찾아낸 즉, 양을 찾아냈다는 거죠. 즐거워서 그 어깨에 양을 메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있어요. 15장 9절에 보면 이제 동전을 찾아요. 이 여인 온 집안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쇼파 뒤집어 엎고 막 빗질을 하고 막 어디 갔냐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찾은 거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15장 23절 32절 두 구절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찾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풍악을 울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이제 큰형이 이제 이 이야기에서 둘째 동생, 저는 개차방 같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왜 파티를 열어주냐고 막 열받아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파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가 인생에 헌신될 수 있고, 내 삶에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핍박과 놀림과 수치에 굳건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흥분할 줄 압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임지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나에게 고장났던 컴퓨터로 혼나도 모자랄 판인데, 새로운 컴퓨터로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아버지께 말하자면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혼나야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자인데 지옥 안 가게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수준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살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를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복이 너만 줄게. 야, 딴 애한테 말하지 마. 너만 주는 거야. 너만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은 너무 무한하게 커서 온 동네 방네 애들을 다 데리고 와도 나의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야! 야, 너는 못 부셨어. 차 부셨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차 부셔도 괜찮대. 빨리 오래. 그 얼마나 구원의 소식입니까? 만약 제가 집에서 엄마의 뭔가를 깨뜨려 먹었는데 얼마나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임지연 누나가 와가지고 야야야 엄마가 괜찮대. 엄마가 부신 거 괜찮대.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 신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안 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사람만 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경험을 해본 거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가 날안 혼냈어. 그 희열을 느낀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야, 네 잘못한 거 괜찮대 라는 말을 얼마나 말해주고 싶겠어요. 그죠? 동일한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한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동일하게 아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중에 탕자에 비유해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이 구원받았을 때, 다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기쁨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제자일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삭개오 비유가 아니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자였고, 자기 유대인 민족을 로마와 붙어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자였어요.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오이코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이코스는 반드시 개척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도 임지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임수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임진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동일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포했듯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쁨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느끼느냐.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 영혼의 구원의 감격, 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온 천사들이 난리 버거지가 나고 파티를 벌이고 살찐 하늘에서 송아지가 얼마나 많이 잡히겠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과연 천국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식물들만 먹은 것 같은데 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은유라 먹을 것 같지?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이 살찐 송아지를 얼마나 많이 잡겠냐고요, 하늘에서. 민수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고 있다가 햄버거 먹으러 우리 그 뭐야 캠퍼스 예배로 왔는데 햄버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 수요일 밤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살찐 송아지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냐고요. 여러분, 천사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영혼을 키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회개의 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이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 잘 알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뭔지 아세요? 뒷구절 아시는 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나를 붙들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뭘것 같으세요? 야, 오늘 제대로 한번 회개 제대로 했네. 아이고, 죄책감이 다 덜어졌네. 할렐루야. 이게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에 붙들려 있는 자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헌신, 자원이 뭐예요? 헌신한다는 거, willing spirit이거든요. 의지적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영으로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뭐냐? 마땅한 열매는 뭐냐?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동일한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무엇에서 용서받았는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십시오.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ICC 우리 대학 청년들 설교 가운데서도 계속 말한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서 so what? 너 구원받았는데 뭐?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월급 받으면 십일조 하고 뭐이 정도인가? 그냥 그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So what? 그게 뭔데? 그게 어떤 의미인데? 그래서 너 나랑 다른 게 뭔데? 넌 그래서 뭘 다르게 사는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은 무엇이냐? Willing Spirit. 이 말씀이 극적으로 나오는 성경장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자신의 최측근 3인방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치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완전 뭐 호위 무사들, 제일 가까운 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지낸 자들, 그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한 시간만 깨어 있어라. 나랑 같이 좀 기도 좀 해줘라. 내 영이 너무 괴롭다. 내가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인데, 물론 이들은 이제 십자가 행이 있을 거라는 걸 아직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내가 내 영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의 친구를 위해, 너의 랍비를 위해, 너의 스승을 위해, 너의 형제를 위해 함께 중보해줘라 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을 못 깨어있죠. 잠에 골아 떨어져요. 반복해서 그렇게 떨어져요. 골아 떨어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Your spirit is willing, but your flesh is weak. 이렇게 말해요. 너의 육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너의 영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이 꼭 꾸짖는 말씀 같이 들어요. 너 육이 약하니까 그렇게 골아 떨어지지. 육을 이길 수 있게 기도를 해야지. 네가 지금 잘 때야. 내 영이 괴롭다니까 이놈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질책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육신에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한 걸 아니까, 우리의 육신이 악한 걸 아니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 지으면 실수하면 하나님이 놀랄 것 같으세요? 아이고야, 제가 또 죄를 지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러실 것 같으시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약한 육신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놀래야 되는 포인트는 너의 육신이 약하다라는 포인트에서 놀래면 안 돼요. 뭐에서 놀래야 돼요? 너의 영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깜짝 놀라셔야 돼요. 뭔가 베드로가 뭘 잘했을 때 이 선포를 하면 뭐 그래 뭐 오케이. 이 Your spirit is willing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이 너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장 괴로울 때 야 한 시간만 나랑 깨워서 같이 기도해줘 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탁했을 때 대놓고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영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약한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영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제자 되기에는 마땅하지 않고 아유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해요? 제가 무슨 우주를 정복해요? 제가 무슨 땅을 정복해요? 제가 무슨 땅을 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네가 무슨 세상을 정복해. 네가 무슨 제자를 삼아. 네가 무슨 영혼을 구원해. 너희 교회나 주일 예배나 제대로 가 임마.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 안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이미 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자원된 헌신된 마음이 그 영이 너의 안에 있다. 딸아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보기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귀에 귀 기울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에 붙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걸러내고 밀어내고 푸시해내고 진리의 말로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 예수님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나?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나? 한 영혼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쫄아있고 무섭고 못하겠고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나?
그것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 아,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노하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내 안에 내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내 안에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안 느껴져요 주님,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 했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가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딸아, 나의 신부야, 나의 교회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헌신된 마음이, 자원된 심령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순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너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본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민수를 빤히 쳐다보는 이 한번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glance입니다. glance. glance라는 단어는 뭡니까? 야 했을 때 이거예요. 한번 보고 탁 고개 돌리는 거, 이게 글랜스입니다. 스테어링이 아니에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뭐 길거리에 예쁜 거 있어, 옷이 예뻐, 한번 보고 예쁘네 하고 딱 돌아서는 거, 그게 글랜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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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또 보고 주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원팅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실 예수 이름을 추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그냥 한번 흘겨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번 예수님 봤을 때,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순종을 했을 때, 100데나리온 붕어빵 하나 빚진 자를 아유 그래 용서했을 때, 세상이 그걸 축하해 줍니까? 아파트 한 채 빚진 걸 탕감해 주면 몰라도 붕어빵 하나 빚진 애한테 탕감해 준다고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그러나 그 작은 순종, 아무것도 아닌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너에겐 이미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 라는 걸 말해주시는 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뛰게 만들고 사로잡는다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갖고 왔을 때 어머니가 갖고 왔을 때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했다고, 세상에 봤을 때 걔네 그림이 뭘 잘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 손편지가 삐뚤빼뚤한 그림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딸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이 야 아빠가 내가 이 그림을 하나 해줬어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아빠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 내가 십일조 한번 하는 것,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한번 용서하는 것, 복음을 거창하게 전하지 못해도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걸지 모르지만, 교회도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가
구원의 기쁨, 한 영혼에게 내가 섬기는 작은 섬김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작은 고라 떨어지는 조그마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삶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야, 나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그래서 막 난리를 치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우리가 그냥 읽다가 놓쳐버리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게바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손에 구멍 나고 옆구리에 구멍 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보다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떠나요. 말하자면 나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이러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라는 걸 예수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못 봤는데 예수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에게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주일 예배도 잘 못 나간대요 라고 말하지만, 저 11조 드릴 믿음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남들이 저에게 압박하면 그냥 그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넌 날 사랑하고 있어, 네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심령이 있어, 네 안에는 나와 함께 헌신한 심령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양을 먹여라. 준비된 자가 가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은 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자, 그 자가 양을 먹이러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도망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를 향해 너에겐 willing spirit이 있어, 너는 자원한 심령이 있어 라는 음성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해 보이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아 나는 새 피조물이지, 아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 아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했다고 하셨지, 아 내가 묶으면 묶인다 그랬지, 아 내가 풀면 풀린다 그랬지, 아 나는 복음을 전할 자라 그랬지, 아 두려움을 내쫓을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랬지,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 음성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러다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도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화는 이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서부터 열방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하루를 지키는 자가 매일의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나의 재정의 10분의 1, 작은 한 부분을 떼어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나의 온 재정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며,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내 형제, 그 작은 섬김 하나를 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걸음을 떼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을 뗐을 때 그 작은 걸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 당장 이번 주에 작은 걸음을 떼세요. 기프티콘 하나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안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친구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 아직 막 예수님 얘기 못하겠는데 복음 못 전해. 만나서 시간 보내세요.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웃어주세요. 함께 밥 먹어주세요. 여러분의 콩 한 조각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섬김,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이코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